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을 이용해서 실제로 좀 실용적으로 뭔가를 해봅시다. 자, 저는 interface2.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SPL 파일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SPL 파일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메소드로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선 SPL 파일 오브젝트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파일, 그리고 이름은 그 데이터는 저는 데이터.txt라는 파일에 이렇게 내용을 아무거나 입력을 했습니다. 요거 그냥 아무거나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쳐다보게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txt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frea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로 안 되고 그 파일의 크기, 저 텍스트 파일의 크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get size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덤프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걸 화면에다가 출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걸 한번더 카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카피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출력된 결과거든요.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string 0 결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txt의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fread와 같은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을 할 때, 인자로, 얼만큼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여러분이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여러분이 정하고서 fread 메소드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 커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커서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한 크기만큼, 여러분이 가져오겠다라고 지정한 데이터의 크기만큼 이동을 하고 이동한 만큼의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fread를 하게 되면 저 커서는 지금 서 있는 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그 움직인 거리만큼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준 다음에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싹 가져온 다음에 다시 호출을 하면 더 이상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저 커서가 제일 끝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호출하면 그냥 계속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냐? 저 커서를 첫 번째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fread를 해서 전체를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wind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다시 바덤프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전체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fread는 그런 속성을, 그런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요 파일 있잖아요? 저 파일에서 우리가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 전체를 가져오고 싶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심지어 리와인드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 SPL 파일 오브젝트 안에다가 아예 이 기능을 넣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SPL 파일 오브젝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고, 예.
이걸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걸 수정해버리면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새로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MyFileObject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에, 이게 중요합니다. extends해서 SPL 파일 오브젝트를 부모로 해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MyFileObject라는 것은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볼까요? 요거는 비활성화 시키고 여기 있는 요것도 가져와야겠네요. 여기에서 SPL 파일 오브젝트 앞에를 my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요? extends 때문이네요. 예. 이렇게. 즉 my 파일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발이 다르네요. 예. 자,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기능을 우리가 직접 할 때마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file getContents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요. 이 메소드는 뭘 리턴하냐면 직접 칩시다. this에 fread 하고 this에 fgetSize 전체 크기죠. 자, 그것을 저는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아니죠. this의 rewind를 실행해서 얘를 처음 위치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return content를 하면 자, 여기 있는 코드 요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낼 수 있냐? file get contents ba dump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얘가 0이 나오는 이유는 예, 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리와인드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주석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되고 얘는 실행할 때마다 리와인드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리와인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 위에 이렇게 세 줄로, 이 위에 이렇게 두 줄로 코딩을 했던 것과 이 밑에 깔끔하게 getContents라고 하는 기능을 부과시키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보기가 좋나요? 제가 지금 선택한 getContents가 훨씬 더 보기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을 이용하면 그런 말이 있죠.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람들이 바퀴를 만들었는데 왜 바퀴를 또 만드냐? 바퀴는 그냥 갖다 쓰고 그 위에서 새로운 걸 공유해 봐라 이런 뜻이죠. SPL 파일 오브젝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필요가 없죠. 저걸 상속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성취 위에 우리의 창의를 보태서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보다 가독성이 훨씬 좋죠. 그리고 여기 있는 myFileObject는 SPL 파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추가해주면 된다. 즉 코드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SPL 파일 오브젝트가 여러분이 직접 만든 객체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의 내용을 수정하면 그 객체를
상속받고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동시에 내용이 수정되는 예, 폭발적인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상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설레임, 아 이거 잘 써보고 싶다, 예,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우리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